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10절을 가지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옳은 말씀이다. 참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우리의 수명이 창세 이후에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었습니다. 한 900년 이상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명이 이제 내려갔는데요. 지구 행성의 모든 환경들이 바뀌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이 공창 위의 물들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지구 환경이 따뜻한 환경에서 이제 좀 나쁜 환경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낮아졌는데요. 여기에 모세가 얘기하는 인간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90세, 100세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70이요 강건하면 80. 물론 요즘에는 이제 80세 이상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 인생의 가운데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 또는 이제 나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됐더라도 또 40대 50대 된 분들 그 다음에 30대 40대 중에서도 참으로 그 자랑거리 가운데 이렇게 수고했던 자랑 그 다음에 슬퍼했던 자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모이면 주로 군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얘기가 제일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수고로웠던 그런 시기거든요. 또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랑거리는 감옥에 간 얘기예요. 고생했다 이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슬퍼하고 어려웠던 이런 시기를 그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겠죠. 물론 자식 자랑, 또 부모님 자랑, 또 이렇게 진급한 자랑,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랑, 사장이 된 거, 우리 부인이 어떻게 이제 잘 된 거, 남편이 어떻게 잘 된 거, 이런 모든 자랑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자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하기도 해요. 또 비교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이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랑은 뭐냐면은 수고한 거. 슬퍼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모이면 제일 수고한 게 이제 군대 생활이고요. 여성들은 모이면 제일 수고한 게 해산의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이제 아기를 키우고 돌보고 괴롭고 슬펐던 이렇게 아기와 함께 밤새도록 자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신속히 갑니다. 긴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경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